패션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탁이 형. 네. 얼굴이 좀 탔어요, 하루 만에? 네, 24시간 방송 중입니다. 어제 이어서. 아, 네. 컨디션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어, 건강 네. 챙기셔야 돼요. 그래요. 열심히. 여름에, 하겠습니다. 이 겨울보다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특히나 젊다고, 뚱카롱 잘 네. 들어요. 네네. 네. 젊다고 해서 이 건강을 맹신하면 안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항상. 되게 성의 없다. 짜증나네.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3번은요. 강탁의 고민탁이 있는데요. 이번 주 고민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강탁의 고민탁. 네, 이번 주 고민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고민은요, A냐 B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분은 헤헤헤님이 남겨주셨는데 예. 95년생 여자이고요. 4년제 중상위권 인서울대학 졸업 이런 건 안 써주셔도 됩니다. 6개월 이상 패션 브랜드에서 인턴 후에 상반기 대기업에 지원을 했지만 그 지금 인적성 탈락하는 바람에 정직원은 안 되고 인턴 제안을 두 군데서 동시에 합격을 했다고 해요. 대기업에서?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신데 한 곳은 국내 대기업 중 하나 그 해외 패션 브랜드 영업 MD 자리고 4개월 직무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합격한 곳은 외국계 소셜 커머스의 대기업 마케팅 부서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1년 계약 후 추가 검토는 가능하나 정직원은 안 된다는 걸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영업 MD는 그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둘 다 전환이 불가능한 자리인데 영업 MD는 4개월 네.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는 1년 이하로 이제 그냥 계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분의 그 목표는 사실은 그 자, 두 곳 모두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한 동일 조건에서 어느 곳을 선택해서 경력을 쌓을지 결정이 어렵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니,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가 있을 텐데. 혜혜님이 그걸 안 써주셨어요. 그게 가장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뭐 이런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 지금 내용이 좀 부족하니까 네. 그건 이제 차치하고. 네네. 이 두 곳만 놓고 봤을 때 패션, 아 근데 영업 MD 마케팅 이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 이거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그 색깔이 너무 달라서 하나는 오프라인 위주의 어떤 비즈니스 영업 MD를 네.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커리어를 그 IT 쪽으로 해서 온라인 커머스 쪽으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네. 어쨌든 한 곳은 4개월이고 한 곳은 1년인데 이 상황이 사실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취업을 먼저 해놓고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그 조언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지금 영업 MD는 4개월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7월 말이니까 8월부터 들어간다고 치면 8, 9, 그렇죠? 10, 11. 8, 9, 10, 11.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한 12월까지 끝나요. 그럼 이제 2018년도 하반기 공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9년 상반기 공채가 2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한두 달 정도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취업 준비를 빡세게 좀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밑에 조그맣게 써있네. 대기업 공채 신입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이걸 하면서 버텼으면 좋겠는데 무얼 하면서 버텼으면 좋겠냐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본인 증거가 좀 안 나왔는데 답은 그래서, 벌써 나왔네. 스펙 자랑하려고 담으신 거 아니야? 지금 이분은 굉장히 좋은 두 군데 중에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라고 자랑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한데 뭐 목표가 뚜렷하면 그걸 가야지. 다음 공채 시즌까지 기다리는 짧은 그 영업 MD 사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채 시즌이 끝난 상황인가 봐요. 지금이 네. 다음 공채 시즌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1년이면 또 이제 8월이잖아요. 그렇지. 8월이니까 상반기는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짧은 단기로 가야 된다는 영업 MD 전략을 4개월 네. 목표가 뚜렷하니까 이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뚱가롱 어때요? 뭐 반박할 수 있나? 다른 의견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대기업에 입사하시는 게 목표시고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다고는 말씀을 안 하셔서 네. 진짜로 대기업에 입사가 목표시면 단기로 하셔야죠. 알았어요. 화는 내지 마시고. 뭐 이런 고민은 그냥 간단하게 넘기고 잠깐 작은 고민 하나 더 아니에요.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좋은 그래요. 고민을 준비해 주겠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시간 없는데 이상한 고민 가지고 와가지고요. 아, 지난주에 안 나오더니 지금 떨어졌어. 세 번째 고민을 할 걸. 방송쟁이 내가 그렇게 칭찬해 줬더니 지금 미판을 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황타키의 고민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행의 핫플레이스 몽골. 몽골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과 품격. 색깔 있는 여행사 타키 트래블은 자유로운 여행과 여유로운 품격을 추구합니다. 대초원과 사막의 나라 몽골, 광활함의 끝판왕 몽골 제국. 조금 있으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색깔 있는 여행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이버에서 타키 트래블을 검색해 보세요.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이번 시간은요 예쁜 누나가 전해주는 마케팅 이야기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쁜 누나가 말해주는 마케팅 이야기 미요미요입니다. 자, 이번 주 예쁜 누나가 전해주는 마케팅 이야기 주제가 뭔가요? 네, 지난번에 잠깐 한번 돌아왔었죠. 브랜드 평판 네. 네, 랭킹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보이그룹 그리고 여자 아이돌 그룹에 대한 브랜드 평판이 7월께 이제 나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보이 그룹, 걸 그룹 둘 다인가요? 네, 네, 네. 각각. 네, 남자 랭킹하고요, 여자 그룹 랭킹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네, 2018년 7월 데이터죠. 예. 자, 보이 그룹 10위부터 올라갈 계획입니다. 예, 계획대로 하세요. 10위 누군가요? 예, 10위는 SM 소속이죠. NCT. NCT. 네. 아까 NCT 나오지 않았나? NBA. 네, 네. 장해요. 네. 자, 9위 세븐틴. 세븐틴. 네. 8위가 사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인피니트. 인피니티. 인피니트. 그건 차고. 인피니트. 아, 나 인피니트가 찬 줄 알았어. 아, 남자라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 없어요. 거죠. 그렇죠. 네. 인피니트에 누가 있죠? 성규. 성규. 성규도 초면이네. 7위. 그리고요. 위너. 아시죠? 위너. 네. 위너. 네, 위너. 6위. 뉴이스트. W. 네. 모르겠네요. 5위가 B2B. B2B는 알죠. 네. B2B는 육성제. 네, 네. 맞아요. 예. 네. TBJ 모델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하하. 나 도깨비라고 할 뻔했어. 아. 4위는요? 4위는 엑소. 엑소. 자, 이제 3위부터 가볼까요? 3위. 아, 3위 좀 헷갈리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3위를 맞춰. 3위는 저 제키 한번 나와야죠. 뭐야 HOT지. HOT 1위.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3위 누구예요? 3위는 샤이니. 아, 네. 샤이니. 아. 2위. 워너원 아니면 BTS. 하나만 꼽아요. 그 둘이 일리이겠지 뭐. 네. 워너원. 네. 워너원. 2위 워너원. 네. 1위는 당연. 네. BTS예요. 와. 어마어마하세요. 월등합니다. 예, 참여자 수도 많고요. 예, 소통 지수도 너무 높고 예,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네. 다 랭킹을 했더라고요. 2018년도 7월 보이그룹 1위는 BTS가 차지를 했네요. 네. 네. 다음 달에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 순위를 누가 네. 뒤집을지. 네. 저는 별로 뭐 누가 뒤집어도 관심 있는 없어요. 관심 있는 걸그룹 네. 갈게요. 예, 네, 10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위는요? 10위는 러블리즈. 러블리즈. 네. 그리고 9위는 아이들. 여자 아이들.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아이들이란 그룹이 네, 있어요? 네, 네. 바로 치고 여자 네. 아이들. 네.
찾아봐야겠네요. 아, 여기 좀 아저씨들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같죠? 수준 안 맞아서. 어떻게 하죠? 아니 근데 죄송한데 네. 뚱카랑도 예전부터 계속 아저씨들이라고 하는데 저를 이 무리에 좀 엮지 마세요. 앞자리가 누구, 달라요. 지금 누구보다 모르잖아요 네. 지금. 아니 아니 아이들은 저 금방 볼게요. 파리 한번 가봅시다. 파리는 여자친구. 여자친구 알죠. 7위는 소녀시대. 소녀시대도 오. 알고. 6위가 마마무. 마마무는 네. 예. 자, 5위 어렵죠? 레드벨벳. 아, 네. 레드벨벳. 4위 모모랜드. 모모랜드? 네. 야. 3위가 조금 오. 저한테 의외입니다. 3위. 블랙핑크. 아, AOA. A핑크? 어, 에이핑크 맞아. 오! 핑크, 민색, 핑크. 2위. 네. 2위. AOA. 트와이스. 아, 어, 트와이스. 오, 트와이스. 난 트와이스 네. 1등일 거라고 생각해. 어, 1위. 블랙핑크. 그쵸. 블랙핑크. 아, 1위를 차지했고요. 어, AOA 아니었구나. AOA가 이제 좀 안타깝게도 그렇죠. 11위에 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 그게 그렇게 안타까워요? 네. 아, 모모랜드, 안타깝네요. 모모랜드 그 친구 그 누구죠? 주의, 주의. 네, 네. 그 친구 때문에 진짜 보기는. 아무래도 예, 인지도도 아. 그렇고. 근데 노래도 많이 떴죠. 맞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보이그룹 네. 걸그룹의 네. 어, 인지도 조사 해오셨는데 요거 진짜 제가 지난번에 그 남자 여자 모델 이 인지도 조사를 해오셨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날로 먹는다고. 어, 예쁜 누나가 전해주는 마케팅 이야기인데 어. 순위로 왜냐, 지금 한 두 줄을 지금 한참 그 광고 촬영하는 어, 시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모델을 막 고른 사람도 있고 이제 막바지로 막 모델 계약을 해서 촬영을 시작하거든요. 아. 여기에 이 리스트 안에서 이제 고르면 어느 정도 안정빵의 모델을 가지고 간다라는 그쵸. 거죠. 네. 사실 저거하고 드라마 편집 계획을 미리 알고 그 저기 주연 배우 픽업된 네. 상황을 먼저 알면 도움이 되죠. 드라마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편성이 안 된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런 거기에 이제 또 메인. 리스트 네.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다 체크해서 다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네. 다음에 가격도 좀 불러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저 8월에도 요게 나올 것 같은데 요거 할 때는 비하인드 스토리랑 네. 그 모델들 이런 뭐 가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좀 야, 점점 어려워지는 살 좀 덧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누나 바쁘겠네. 오늘 봤죠? 저 코너 좀 줄 서고 있어요 사람들이. 방탄이 최근에 지금 8월에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예쁜 누나 예쁜 누나가 전하는 마케팅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브랜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 전략의 출발은 다름 아닌 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Do you know where you are? MPI 컨설팅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브랜드 진단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MPI 컨설팅 공식 메일 jacob@mpiconsulting.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요. 어, 지난주에 우리 미호 누나랑 타케 형이 못 오셨죠. 네. 네. 이민정 디자이너님. 네, 지난주부터 네. 저희가 어, 국내 어, 이렇게 대표되는 브랜드들 디자이너분들 모셔놓고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도 영상도 보고 음성도 들었는데 방송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필요가 없다. 야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저희는 다른 방송과 다르게 네. 여름 개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이거 미리 얘기해 줬어야지 빠지지 않죠. 그런 거 미리 얘기하면 마음 상하죠. 아 죄송합니다. 예. 바로 들어갑니다 개편이. 그러니까 열심히들 해주시고요. 자 이번 주 짝퉁 인터뷰 게스트는 누구신가요? 자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를 모셨습니다. 노이스트의 강민정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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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패션쇼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신을 간직한 현대 여성을 위한 여성복을 만드는 디자이너 강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종친이라 또 한 번 더 눈길이 가네요.
강 MC, 강 특기, 강민정 기자님. 예. 좋습니다. 그 오늘 패션쇼에 오시기 전에 좀 방송을 좀 들어보셨어요? 아, 이민정 디자이너님이 저한테 방송을 들으라고 네.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아시는 관계인가요? 네, 저희 같은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스터디를? 아, 브랜드를 같이 키우기 위해서 마케팅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스터디는 한 몇 분 정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또 한 분이 더 계신. 네, 네. 그분이 또 다음 주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럼 그 스터디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주로 해요? 일단 저희 인디 디자이너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잘 모르고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가격이나 아니면 홍보 같은 것도 되게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러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제가 잘 만들면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셋이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잘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조언을 주고 그리고 이제 홍보에 대해서 조금씩 도와주는 편입니다. 아, 근데 세 분 다 그 디자이너 브랜드 운영하신 디자이너들 아니세요? 네, 맞아요. 그럼 뭐 전문가를 한번 초빙을 해서 얘기를 좀 일단, 하시지. 일단은 이민정 실장님이 예. 대표님이 마케팅 쪽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의견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좀 나눠주시는 편이고 저도 예. 다른 브랜드에서 들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저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좀 뒤에서 네. 차차 좀 해보기로 하고요. 아, 우선은 노이스트 브랜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노이스트는 노 익시스트랑 노마드의 합성어고요. 그리고 제가 이태리에 있었는데 이태리어로 노이베르테라는 그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위한 디자인을 만드는 브랜드. 당신을 위한 디자인을 만드는, 디자인을 만드는 브랜드. 네. 의미는 굉장히 좋네요. 감사합니다. 상표 등록했죠? 네. 지금까지 상표 등록 18류, 25류, 35류 꼭 해야 됩니다. 18류는 안 하고 아, 25류만 25류, 35류. 아, 의류와 도소매 유통만 하셨다는 네. 얘기네요. 그 혹시 문제 생기시면 네. 저 한태근 씨라고 저 변리사 하시는 양반이 있거든요. 네. 그분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주에 그 이민정 디자이너가 그렇게 매달려서 상표권을 그러니까요. 예. 그랬어요. 상표 등록은 하셨다니까. 네네. 예, 좀 안심을 하고요. 그러면 이 노이스트 타깃층도 좀 궁금해요. 어떤 분들을 위한 옷인가요? 30대 직장인 여성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40대, 50대가 디자이너분들, 직장인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이 노이스트 쇼핑몰? 네.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좀 봤더니 옷이 되게 이뻐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원피스라고 해야 되나? 제가 네. 패션을 잘 몰라서 원피스가 되게 시원하고 이쁘게 디자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입으실 것 같은데 잘 팔리나요? 웬만한 30대들이 배에 좀 이렇게 가렸으면 하는 그런 네.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네. 이거 입으신 거죠? 네. 지금 막 지금 라디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막 검색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대화를 하세요. 너무 이뻐서. 주로 유통은 어디로 그 활용하고 계시는 편이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수출 위주로 하다가요. 아 해외로. 그렇다고 해도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건 적게 건 어쨌든 네, 해외로 내보내서. 해외로 해외 위주로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온라인이랑. 그다음에 오프라인 조금씩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쇼룸 겸 매장을 오픈해가지고 네. 어디인가요? 그 쇼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신촌에 있고요. 신촌 어디? 네. 신촌 어디인가요? 이대를 가는 길과 신촌역 사이에 있어요. 서대문구 이화여대 5길이라고 네. 나와 있어요. 예. 전통적인 그렇게 하면 누가 이대 특골목 상권? 그 메가박스 그렇죠. 기준으로. 거기
그 근처예요. 메가박스 근처? 네.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메가박스 바로 옆에 그 점집 있는데. 점집 아니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쪽 뒷골목이 예. 이대상권이라고 보통 불리니까. 아, 어. 거기가 52번 가고 저희는 조금 더 와 가지고 35 그 뭐지? 치아센터 뒤쪽으로 있거든요. 아디다스 아, 예, 예, 예. 뒤쪽이에요. 아, 파출소 뒤에? 네, 맞아요. 어. 거기에 가면 이제 그 노이스트 쇼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1층인가요? 1층에 있습니다. 오, 바로 보이겠네요,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지 않나 본데? 아니, 왜냐면 나무랑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조명을 해놔도 낮에는 잘 안 보여가지고. 그 자리는 누가 골랐어요? 그 자리는 제가 골랐어요. 아, 그랬어요? 남 탓도 못하겠고. 아무튼 쇼룸도 올해. 네. 아, 올해 이제 선보여줬고 좀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 해외 진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해외는 어느 지역에? 해외 지금 팔고 있는 곳은 중국 위주로 팔고 있고요. 어. 홍콩 IT 스몰 IT 쪽에 팔았었고 네. 그다음에 6월 달에 뉴욕 아 뉴욕이 아니라 LA 쪽에 예. 수조의 쇼룸에 참가해서 수조에 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그 검색을 해보니까 네. 쇼에도 참가를 하셨던 걸로 나와 있던데. 네, 간간이 PT 쇼나 아니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하이서울 쇼룸에서 서울 패션 컬렉 서울 컬렉션의 오프 쇼를 진행했었고요. 가끔씩은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홍보 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있으시고요. 네. 옷이 조금 화려한 편이라서 쇼에는 되게 적당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쇼에는 좀 약간 너무 차분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지 오히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쇼를 할 때 저희 브랜드가 가져갈 수 있는 실용적인 면도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화려하지만 입을 수 있는 조금 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오케이션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쇼만을 위한 옷은 좀 배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전략도 뭐 다 이제 전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포캐스트라고 하죠. 미리 다음 시즌에 대한 이거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없어지고 있어요. 실시간 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입을 수 있고 팔 수 있는 옷을 쇼에 선보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수주 방식이 아닌 거예요? 수주가 요즘은 되게 많이 약화된 게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어들도 리스크를 안고 가기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저희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경우는 1개월 전, 2개월 전에 바로 닥쳐서 오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와, 그거 납기 맞추려면 진짜 힘드시겠다.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주할 때 거의 프레이폴과 LA 쪽이었기 때문에 여름 옷을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그 정도면은 지금 받는 옷들도 뭐 한 달? 그러니까 반대로 달 저런 시스템이 안정화되려면 생산 기반이나 이런 것도 따라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공장이 옆에 반드시 그치, 있지 않으면 못 그치.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조건 그 상품을 보내는 것도 다 에어로 보내야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야, 이게 일단 맡기고 있고 또 일부 저쪽 해외나 이런 데서는 드롭 방식이라는 것도 새로 생긴 거래요. 그건 뭐예요? 그 물건을 떨어뜨린다는 뜻인데 상품을 딱 특별 기획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 시즌에 딱 해서 한 방에 딱 떨어뜨려 바로 스팟으로 만들어서 그쵸. 바로 그냥 그런 방식이래요. 그런 방식도 써먹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이 방식 특히 디자이너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요. 디자이너 브랜드로 단독으로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되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유통 몰라요. 정말 마케팅 몰라요. 옷은 예쁘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어떤 감성을 기본으로 그 나머지가 두려워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기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은 진짜 어떤 각오로 일을 하실까요? 무슨 각오로 브랜드를 런칭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별로 잘 몰라서 용감하게 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네. 이거 브랜드 운영하는 거 말고도 다른 디자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딴 쪽으로 되게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네. 돈을 벌어서 여기다 다 메꾸고 있고 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브랜드 런칭은
진짜 알면 알수록 무서워서 못 하거든요, 사실은. 온라인이 어려운가요? 오프라인이 어려운가요? 둘 다 어렵고 쉬운 점이 반반씩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온오프를 같이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게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창업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브랜드 런칭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되셨고, 그 전에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회사도 다니고. 패션 회사? 네. 제가 듣기로는 공부를 오래 동안 하신 걸로. 아, 제가 밀라노에서 좀 오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논문도 쓰고, 예.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가끔씩 뭐 기사 같은 것도 조각 기사 같은 것도 쓰고 했습니다. 그러면 밀라노에 있을 때 런칭을 해서 한국에 오셨어야죠. 그래야 밀라노 런칭 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다시 갈까 봐. 다시 가면 이제 국내 브랜드가 밀라노 브랜드가 되는 거죠. 아니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 있는 브랜드 디자이너에게 브랜드 네임을 주고 거기서 상표 등록을 시킨 다음에 한국에서 전개를 해요. 해외 출산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사에는 어디서 런칭한 브랜드가 한국 여기서 전개를 한다라고 기사가 나오니까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죠. 아, 꼼수 아닙니까?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걸리기 마련이지만 그건 그거니까. 그게 싫어서 우리 강민 전 대표님은 한국에 오신 거죠. 한국에서 런칭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뭐 생각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러면 회사 생활을 한 얼마나 하신 거예요? 회사를 꾸준히 다니진 않고 여기저기 좀 이렇게 조금씩 1, 2년 이렇게 해서 많이 다녔고 먹고 살만한 했나 보네. 그건 아닌데 프리랜서로 좀 오랫동안 일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쪽에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쪽이라면 예를 들면 프로모션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패션하우스라고 하는 일명 명품 브랜드도 좀 있었고 그랬죠. 네. 다 이 저기 노이스트를 위해서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거의 그랬던 경험들이 여기 제 브랜드에 녹여지는 것 같아요. 녹인다는 게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뭐 그렇죠. 돈도 녹이고 뭐 인맥도 녹이고 다양하게 녹이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 3년 전에 런칭했던 시기가 가장 적기였어요? 딱 준비를 잘 해서 이렇게 런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되게 안 좋았던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일단 브랜드들이 많아지는 시기였고 그때 들어갔으면 안 되는 시기였고 뭐 메르스도 있었고 사드도 있었고 맞아요. 제가 3년 전이면 되게 안 좋은 이제 매년 봄마다 되게 타격이 컸던 시기여서 좀 나빴던 것 같고 아 진짜 메르스는 정말 마이너스 40%가 일반적이었어요. 매출이 패션뿐만 맞아. 아니라 전 분야에서 그랬어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 이유를 넘기면은 저도 런칭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제가 저도 한 20년 넘게 이쪽 바닥에 있었지만 항상 좋다고 얘기하는 시절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항상 시기와 때는 딱 그때마다 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브랜드 런칭이 이번 시즌에 뭐 몇 개요? 9개? 13개. 13개밖에 브랜드 런칭을 안 했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니까. 아니 근데 뭐 매년 힘들다고는 하지만 3년 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그 뭐 국가 재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때 런칭하고 나서 좀 고생 좀 하셨겠어요? 일단은 그때는 그렇게 많이 유통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격을 덜 받긴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안 났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개인 이제 브랜드를 꾸려가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런칭하고 1년 반 정도는 엄청 고생했던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힘들던 거예요? 안 팔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팔리는 게 제일 힘들죠. 일단은 저희가 좀 많이 순진하잖아요.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다양한 유혹들을 사탕을 던지면서 사탕의 달콤한 말들을 던지면서 저희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좀 듣고 싶어요. 뭐 해외 팝업
미나 뭐 이런 걸 예의를 들면서 뭐 운영을 해줄 테니까 얼마를 내라 이런 내면은 뭐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비용을 더 청구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아직도 그런 놈들이 있어요. 네. 많아요. 근데 그게 그 분들이 정부나 아니면은 다른 유명한 사람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쉽게 더 이렇게 현혹되는 것 같고요. 제가 그때는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더 바보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전직이라든지 이런 식이겠지. 현직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전직이지만 뭐 교수님 저는 교수님 소개로 알게 됐었고. 근데 뭐 사기 치려면 네. 뭐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아 근데 그때 그러면 그런 피해를 좀 입으신 거예요? 많이는 아닌데 이제 소액이어가지고 저도 막 변호사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냥 수업료로 치라고 해서 그냥 진짜 이게 비용은 소액일 수 있어도 자기가 가진 꿈을 잃은 거는 굉장히 큰 그 비중일 거예요 아마 다른 다음번에 그 용기를 내지 못할 수 있는 정도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막을 수 없어요? 아니 막을 수는 없고 저희 패션쇼가 좀 싸게 해드릴게요. 아까 뉴욕 잠깐 말씀하셨죠. 뉴욕도 우리가 팔로가 있어요. 김 사장이라고. 네. 김 사장. 그거 싸게 해둘 테니까. 강 사장한테. 끝나고 잠깐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될 것 같습니다. 아, 총기가 있으죠. 수업료 제대로 내고 배우셨는데. 그러면 3년 되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계획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 계획들에 앞서서 노이스트만의 강점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노이스트만의 강점은 핏감이라든지 약간 섬세한 디테일 그리고 심플하지만 심플해서 실용적이고 평소에 입을 수 있는데 약간 작게 보여주는 디테일들이 저희의 강점이 저희 브랜드의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딱 표현을 잘해주셨네요. 이 보통 사람들이 봐도 아마 그런 느낌을 제일 먼저 받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그 행사가 있어서 와이프가 이제 옷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원피스나 이렇게 한번 입고 못 입을 만한 옷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치. 이게 뭐 결혼식 예복처럼. 근데 이 좀 독특한데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이런 옷들을 구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이스트만의 강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네. 아니, 그리고 난 그냥 계속 궁금해 한 가지 있었는데 이 노마드 이게 유목민이라 뜻이잖아요. 그죠? 노마드와 그게 뭔 상관이 있는 게 그냥 컨셉이나 아니면 자기의 지향점 이런 거예요? 일단은 저의 뭐라 그랬지? 정신세계가 좀 되게 여기저기 튀어 다니고 그리고 저의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니까 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부유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 진짜로 유목 생활을 하는 것처럼 군드라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좀 많이 다니고 몽골이나? 배회와 부유는 한 그 차이인데 둘 다를 오락가락하면서 조금 정신세계도 그렇고 저 신체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게 저의 컨셉이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혹시 그 대표님이시니까 브랜드 전개하면서 아 이런 그 운영 좀 이게 질문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운영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뭐 이런 고집 같은 걸 되뇌이는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잠시만요. 예예. 3초 드릴게요. 철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반 어느 고객 하나도 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옷 한 벌을 만들더라도 요즘은 너무 이제 일회용적인 옷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손이 갈 수 있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급하게 지어낸 것 치고는 괜찮네요. 아니 진짜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결국엔 그 차이는 있고 조그마한 차이에서 옷 지금 봤는데 전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고급스러운 게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후리한 원피스인데
뭐 이런 넥라인이라든가 소매나 지금 입으신 것도 되게 디테일이 자잘하게 많아요.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그래서 아까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 노마드라는 것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일도 하지만 여행도 하고 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있는데 그런 다니는 생활에 어디에 입어도 좀 돋보이면서도 편안해 보이는 옷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잘해줬어요. 아니, 브랜드보다 훨씬 이 정리를 잘해준 것 같아서 아니, 놀랐어요 지금 강 대표님이. 아, 네. 네. 그런가요? 네. 아, 이 녹음본을 꼭 잘 이렇게 받아 적어서 녹음본을 쓰겠습니다. 아, 저작권 여기 있으니까요. 네. 저작권 좀 내시고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 아, 저희가 짝퉁 인터뷰 모셨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해요. 뭐 브랜드의 목표도 좋고요. 아, 그리고 단기적인 아니면 장기적인 이런 브랜드 계획 좀 들려주시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브랜드가 3년 차를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3년 한 2개월 뭐 이 정도 됐는데 지금 한 번 더 도약할 기회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유지를 해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한 번 발전할 기회가 발전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5년 차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5년 차? 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네요. 네. 5년이 되면 이제 조금 안정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개인?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브랜드가 그 전에는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작은 유통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지금은 국내에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하려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도 더 이제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꾸려서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좀 인정받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 그 해주신 거 들으면서 좀 들었던 궁금증인데 이런 같은 디자이너 분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도 하시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네. 가장 필요한 뭐 마케팅이나 홍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일단 기존에 있는 마케팅들은 대기업이나 큰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마케팅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에는 좀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네. 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을 위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 이런 뭐라 그러지 프로모션 뭐 지원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나라에는 되게 많이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것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약간은 수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원을 위한 지원도 많고 저도 그 지원으로 지금까지 되게 연명을 하면서 앞으로 나갈 길을 그러니까 길을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면서도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지원이 많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았었는데 조금 더 이제 패션 기업들을 위한 좀 탄탄한 지원들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기존의 지원들이 그런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지원으로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서울의 문근 대표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이서울 쇼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짜 나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시나 대부분 이 돈의 흐름이 산자부 아니면 각 지자체 시 그 재정 쪽에서 나오는데 거기서는 실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실적. 그러니까 지원이나 스타트업의 육성이나 인큐베이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그들이 내가 선정한 사람들의 실적.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니까 이게 이제 그 정책 기조 따로 업체 따로 뭐 서로 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공무원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공무원 조직에서 아이디어가 바뀌지 않고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게다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맥, 자기 사람, 뭐 이렇게 소개받은 사람, 그 사람들끼리 뭔가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네, 마무리해주세요. 대신에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여기저기서 갖다 쓰고 지원금도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자꾸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틀, 저기 있는 틀이나 여기 있는 틀이나 저기 있는 틀이나 저기 있는 다 똑같은 거야. 그냥 나는 이 틀 동일한 금액을 쓰더라도 그 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기조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부산이면 부산에 맞는 확실한 그 지원책이 필요한 거고, 근데 지금 사실 서울에서 지원하는 거나 부산에서 지원하는 거나 뭐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방식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뭐 금액도 그렇고. 나는 이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좀 8월달에 편집장 컬럼이 정해졌습니다. 아니 이런 긴 얘기는요 본인 코너에서 하시고 지금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 난 뭐 하나 했어. 아 나 잘 뻔했어 지금.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흥분했어. 그걸 참아야 돼요. 그걸 참아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짝퉁 인터뷰 노이스트 강민정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아 근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진짜 그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원들을 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아까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그렇게 그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패션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마케팅 프로모션이 있다면 같이 한번 콜라보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자꾸 네. LA 김 사장 얘기할 거예요. 네. 김 사장님이랑 그분이 저 그쪽 통이에요. 네. 그건 끝나고 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패션쇼 나와주신 소감 짧게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방송으로만 듣던 라디오나 인터넷으로만 듣던 녹음에 참여하게 돼서 네. 반갑고요. 그리고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데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 노력에 이제 누가 되지 않았으면. 마지막이 제일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변 디자이너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 패션쇼 주변에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모여야만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저 저희들한테 요 스페셜 쿠폰 주셨잖아요. 네. 근데 방송 듣고 쿠폰이 없더라도 방송 듣고 여기 이화여대 옥길 35번지 여기를 찾아가면 혹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매트라고. 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아, 이 톤앤 매너를 아직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짝퉁 인터뷰 나와주신 노이스트 강민정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짝퉁 인터뷰까지 만나봤고요. 미연 누나 네. 전해주실 얘기 있죠. 네. 우선 짝퉁 패션 구독자들은 그대로 짝퉁 패션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에서 패션쇼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고 패션쇼 구독 후 개별 에피소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 검색 후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공식 메일 패션쇼 2018 골뱅이 다음.net 그리고 패션쇼 kr 골뱅이 gmail.com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패션쇼 홈페이지 fashow.co.kr로 접속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션쇼 홈페이지 2차 버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패션쇼 홈페이지 2차가 지금 그 베타 버전으로 오픈이 됐는데 그 1차 지금 나와 있는 사이트보다는 굉장히 발전한 상당히 1차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홈페이지가 그 몸뚱아리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팔 다리가 붙여져 있는 버전이니까 많은 분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탁해요.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프온,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컴,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 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로비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해 주시는 뭐 기업이나 브랜드 항상 우리 멤버들 예,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삐꾸 인생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제가 오늘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드리는 거예요. 못다 하신 말씀하시라고. 지금입니다. 모니터 다 해보고 네. 반성하겠습니다. 예. 요번에 편집할 땐 무릎 꿇고 하세요. 말이 너무 많았어요.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